지키는 멜로, 진짜 멜로를 찾아라. 오늘의 컨텐츠, 바로 진짜 멜로를 찾는 시간입니다. 3명의 멜로우족, 단 한 명만이 진짜. 2명은 멜로우의 매니저입니다. 진짜 멜로우를 찾아내 시청자 3명에게 철로벅스씩 드립니다. 총 3가지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점프맵 실력, 건축 대결, Q&A. 여러분들께선 3명의 멜로우를 잘 지켜보셨다가 몇 번이 진짜 멜로우인지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컨텐츠인 점프맵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 로벅스는 서프샤크 VPN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로블록스 게임 앱들도 서프샤크 VPN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해 IP 접속이 가능. VPN이 그냥 IP 우회만 가능하다고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서프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프샤크 얼룻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우리의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변경된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주고 심지어는 빠른 인터넷 속도도 보장해준다고 해요. 해외 게임을 많이 즐긴 우리에게 서프샤크 VPN의 기능들은 이제 선택하니 필수. 영상 댓글 더보기란에 있는 코드 멜로우 TV를 사용하셔서 오직 서프샤크에만 있는 특별 프로모션 할인과 추가 5개월 무료 사용권을 놓치지 마세요. 세 명의 멜로우가 젠모타를 도전합니다. 같은 코스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준비 시작. 멜로우님이 저렇게 잘할 리가. 한 번이 멜림이네. 세 번이 멜림 아니야? 두 번이 제일 못하니까 멜림 같은데. 자, 과연 이 3번 중에 누가 진짜 멜로우였을까요? 속으로 생각해놔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블록스 건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주제는 멜로우의 모습입니다. 자, 과연 어떤 건축물을 보여줄까요? 준비 시작. 과연 멜림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양심이 있다면 돼지로 건축하지 않을까? 네, 크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만들고 계신 거죠? 멜로우 하면 멜돼지라서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멜마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는 뭐야? 코끼리야? 저는 요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멜로우는 요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건축물을 보고 이 중 누가 진짜 멜로우인지 추측해보세요. 마지막 단계인 Q&A 시간입니다. 세 명의 멜로우에게 질문을 합니다. 멜로우들의 대답을 보고 누가 진짜인지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다섯 개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점프맵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스키비디 토일렛 중 최애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나요? 돈 vs 대저택. 이 중 누가 진짜 멜로우인지 추측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단계가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몇 번이 진짜 멜로우인지 눈치를 채셨나요? 댓글에 몇 번이 멜로우인지, 그리고 각 스테이지마다 그 번호가 멜로우인 이유 로블록스쯤이 표시닉을 적어주세요. 가장 정확한 황당한 재밌는 댓글 한 개씩을 뽑아 총 3명에게 철로벅스씩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후에 커뮤니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멜랑이 믿고 있겠다고!